제가 밀리고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언더를. 그래서 아예 문제를 그냥 언더가 짧다, 부족하다만 알았는데 그 원인을 아예 모르고서 그냥 이제 짧네, 더 세게 이렇게 쳐야지 하니까 더 이렇게, 이렇게 더 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교정은 일단 민턴트를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이 워낙 이제 상대방들이 워낙 레벨도 높고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최대한 내가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빨라야 되고 하니까 공을 내가 빠르게만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언더를 좀 더 여유 있게 높고 길게 올리면은 충분히 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보니까 내가 언더를 잡았을 때 그냥 이렇게 낮게만 그냥 낮게만 주더라고. 이렇게 그냥 낮게 언더를 주고 스매시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낮게 언더를 그것도 대각선으로 주더라고요. 예. 파트너한테. 이제 자기 급하니까 이제 떠미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트너는 이제 두들겨 맞고. 파트너한테 줘도 돼요. 줘도 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 당연히 내 파트너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한번 언더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다시요. 준비. 하나, 둘. 해요.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수비. 둘. 수비 자세 가봐요.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오른발 쭉 쳐줘야죠. 마지막 오른발. 네.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더 높게 올려야 돼. 네.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심각한가요? 아니. 마찬가지로 언더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떻게 언더가. 이렇게 밀려서 언더를 하면 어떡해요. 이런 느낌으로. 아, 보이나? 봐봐요. 이렇게 밀려서 언더를 해버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이제 내가 언더를 급하니까 이렇게 밀려? 네. 이렇게 밀려서 맞는단 말이야. 언더도 내가 둘, 내가 앞에서 맞춰야지. 둘, 앞에서. 둘. 앞에서 내가 가져오려고 해야 돼요, 언더도. 네. 최대한 앞에서. 근데 이렇게 밀려서 맞지 말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언더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밀려서 맞아요? 언더 밀려서 하지 마요, 미리. 네. 내가 가져가려고 해야지, 내가. 밀려서 만다는 게 여기서 안 맞고 또 이렇게 끝에서 맞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밀지 마요. 이렇게 내 팔꿈치가 나가면서. 네. 내 헤드가 나가려고 해요, 헤드가. 아. 아니, 심각한가 본데요. 아니에요. 화이팅! 준비. 최대한 언더 길게 줘요, 길게. 네. 알겠죠? 네.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발에 같이 맞춰요. 발에, 언더, 발에 같이 맞춰요. 둘. 봐봐요, 이것도. 내가 언더가 밀려서 맞으니까 공이 낮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더 앞에서 가자고 했잖아. 내가 언더를 주도해줘야지. 내가 주도해줘야지. 좀 더 위로.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봐봐요. 또 밀리잖아요. 네. 자꾸 늘어져서 치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 늦어. 내가 나오는 타이밍이 늦다고. 앞에서 때리려고 해야 돼. 앞에서. 네. 손목 이렇게 쓰잖아. 손목.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꾸 지금. 팔꿈치가 나가지 말라고. 하나, 둘. 와, 된다. 언더를 여기서 끊어버리거든요. 네. 언더를 왜 여기서 스윙이 여기서 끊어버려요. 끊어져. 이런 느낌으로. 둘, 내가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둘. 좀 느낌 다르게 나오네? 네,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언더가 스윙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방금 문제점이 뭐예요? 늘어졌어요, 스윙이. 네? 늦었다? 일단 몸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네. 오른발을 쭉 들어가지고, 들어가준 상태에서 중심이 안 잡히니까 내가 그 왼발을 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런지 자세. 어?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제 언더를 길게 하는 거지. 높고 길게. 둘. 어? 뿌려줘요, 라켓 헤드를. 둘.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끊어져요. 라켓 헤드 나오라고 하니까 이런 느낌? 가다가 말아. 어? 쭉. 그냥 내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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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자연스럽게 헤드. 자연스럽게. 스윙 끊지 말고요. 봐봐요. 이미 내가 쳐야 될 때 밑에서 이러고 있어. 어? 아. 이미 내가 쳐야 되는데 한 템포가 늦는단 말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한 템포가 늦어. 아, 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팔꿈치도 자동적으로 나가버리고, 아. 네. 헤드도 잘 안 뿌리시는 거예요. 더 뒤로 가요, 더 뒤로 가요. 괜찮아요. 더 밑에서 잡아요, 밑에서. 밑에서 잡아요, 밑에서. 둘, 준비. 다시. 아, 늦었다. 봐봐, 이게 공이 다 밀리잖아. 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난 늦었는데. 이거 내가 돌릴 시간이 어딨어요. 아. 급스가 뭐죠? 급스? 비조? 아니. 어. 올해 디조. 디조였습니다. 디조 맞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어? 손목 힘도 있고 내가 언더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돌려도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도 그냥 잡고 둘 올려주면 돼. 그냥 잡고 둘. 어? 근데 자꾸 돌려서 이렇게 하니까 언더도 공도 밀려 맞고 어? 타이밍도 늦고. 아, 다시. 그냥 앞에서 올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둘. 어? 준비. 둘. 둘.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늦었는데. 아. 어? 늦었는데, 이거 왜 돌려요, 이걸? 한 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 예, 한 해 가야죠. 자, 준비. 그 앞에서. 어? 그냥 앞에서 가져가서 올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돌리지 마봐요, 한번. 네. 이것만. 잘 해보자 좀. 아, 돌리지 말고. 다시 가봐요. 네. 그냥 밑으로 내려줘요, 밑으로. 아, 네. 애초에. 어? 아, 제 밑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늦은 상황에서 어? 네. 공을 여유 있게 쳐 내가 지금 다음 준비가 여유 있게 되려고 어? 공을 높고 길게 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던져줄 때 어떻게 가야 돼요? 한 템포 느려서 한 템포 박자 늦춰서 가야지. 늦춰서. 네. 그렇지. 그냥 늦춰서 가야 돼. 늦춰서. 스윙을 늦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타이밍을 늦추지 말고요. 둘. 둘, 봐봐요. 그냥 일정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네. 어?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나 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늦은 상태에서 내가 가려고 해야지. 아. 그냥 어쨌든 연습이니까. 네. 보고 떨어지는 거 보고 가요. 둘. 어? 좀 더 높게. 그렇지. 좀만 더. 네. 좀만 더 높게. 밀리면 안 돼요. 헤드. 헤드가 지금 안 뿌려지잖아요. 아, 잡고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방금 딱
보셨을 거예요. 정지. 이게 헤드가 뿌려져야 돼. 뿌려져야 돼. 어? 내가 올라가면서 헤드가 뿌려져야지. 어? 네. 그래, 좀 약간 돌리지 말고. 뿌려지기. 또 방금도.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길게. 높고 길게. 그렇지. 높고 길게. 좀 더 높고. 그렇죠. 아, 에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습관처럼 이렇게 한 박자 늦게 치는 거. 연습이다 보니까 한 템포를 늦춰서 내가 밑에서 잡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줘야 확실히 연습이 되는데 그냥 쉽게만 연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공 던져주면은 내가 그냥 한 템포 늦춰서 내가 언더 연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내가 늦었을 때 언더를 길게 높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그 민턴트립 영상 보니까 되게 언더도 되게 짧고 낮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맞는 공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훨씬 더 잘하는 선수들이고 그러면은 더 높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급하다고 이렇게 낮게 주려고 계속 그냥 보이는 대로만 빨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맞아 버리는 거. 언더도 높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드라이브나 커트 컨트롤 내 테스트 최대한 안 뛰게 처음 했을 때랑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은 좀 약간 아직은 미흡한데 이게 조금씩 하면서 그래도 훨씬 이게 한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몇 개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이게 너무 언더가 이렇게 밀려서 맞는 게 너무 심해요. 이게 언더도 밀려서 맞으면은 그만큼 내가 이렇게 헤드도 안 뿌려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수비도 그러죠. 네, 그렇죠. 수비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뭐 배드민턴 안 치고 뭐 뒤에서 뭐 연습할 때 그냥 이거를 계속 헤드를 뿌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 네. 헤드를 이렇게 뿌려줘야지. 내가 헤드가 뿌려지면은 저절로 그냥 팔꿈치가 조금씩 뿌려지거든요. 네. 어? 네, 헤드 뿌린다는 게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더 세게 때려야 돼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네. 계속 이렇게 헤드를 뿌려줘야 돼. 헤드, 드라이브도 헤드가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아니, 같이 이렇게. 언더도. 이렇게 왜 이렇게 나가지? 언더 여기 팔꿈치가 가니까 내 헤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지. 이 헤드가 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타이밍 잡기도 쉽고 공도 안 밀려요. 팔꿈치가 나면 공이 너무 밀려버려. 이렇게 언더 연습. 언더 연습. 알겠죠? 네. 높고 길게. 네? 너무 맞아버려. 낮고. 언더가 지금 되게 낮고 짧아요, 언더가. 저랑 내년에 30A 지역대회 준비 중인데. 30A요? 네. 20A 나가려고. 아, 20A 기대인가요? 네. 어떤 설명을 할 건가요? 30A. 어떨 것 같아요, 지역대회?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게임 했을 때 그 게임 운영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게임 뛰면서 내가 이제 공이 내가 떴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눌러줘야 되는구나. 내가 더 라켓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확실히 깨달으면은 라켓 뜨는 것도 점점 습관이 되지 않을까. 자, 본인은 뭘 느꼈나요? 일단은 제가 밀리고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언더를. 그래서 아예 문제를 그냥 언더가 짧다, 부족하다만 알았는데 그 원인을 아예 모르고서 그냥 이제 짧네, 더 세게 이렇게 쳐야지 하니까 더 이렇게 더 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늦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네. 고칠 그러니까, 수 있겠죠? 네. 이게 헤드가 안 나가니까 네. 내가 공을 더 뿌리고 싶어도 언더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조금 더 타이밍을 빨리 가서 언더를 네. 해도 내 팔꿈치가 나가버리니까 공이 아무래도 높게 뜨지가 않지. 내가 앞으로는 갈 수 있죠. 앞으로는 네. 갈 수 있는데 높게 뜨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더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계속 헤드를 뿌리려고 해야 돼. 지금처럼 언더 이렇게 높고 길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수비하기도 훨씬 편하고.
마무리.